아니 이게 뭐야? 들어와 봐. 이게 뭐야?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아 들어와 봐. 아이 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아니 이게 뭐야 집이? 아, 들어와봐. 일주일에 5일은 기본. 한 번 마셨다면 3차까지 달렸던 애주가. 하지만 결혼 후 신데렐라 궁금에 묶여버린 슬픈 수컷. 저희가 듣기로는 방송을 보고 네. 직접 게시판에 네. 또 사연을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너무 밖에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네네. 이제 집에서 그냥 차라리 마음 놓고 편하게 마시고 싶어서 네. 네. 네, 친구들도 좀 데리고 오고 같이 술값 내달라고 전화한 거야? 아니 뭐 왜 전화했으면 집에 술을 사달라는 건지 뭐. 네 집을 예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와, 아 뭐야 이거. 그럼 지금 뭐 네. 하시는 일은 어떤 걸 하시나요? 뭐 주정뱅이는 아닐 거네요. 네. 아, 직업이 잘... 직업이 주정뱅일 수도 있겠네요. 아, 뭐 직업이... 그러니까 예. 혹시나 해서 핸드백 이제 개통 쪽에 일을 하는데 장식 쪽.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일이 안 풀려 그러면 또 술을 많이 네, 마시게 네네. 되고. 그러면은 그 사실 이제 자영업을 하시니까 이분이 드시는 술은 자기가 원해서 먹는 술은 아니에요. 또 온전히 비즈니스를 위해서. 차라리 그렇게 길을 가자고. 그러면 가자. 그러면 가자고요. 아 그쪽으로. 아니 어떻게든 좀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그렇게 할 거지 우리. 어떻게 그렇게 예쁘다 할 거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그러면은 한 달 술값 어느 정도 나오세요? 이거 말해도 되는. 아 말해도 돼요. 편안하게. 네. 200대 가시면은 삐쳐 나갈 거예요.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술이 정도. 한 달에. 네. 뭐. 적진않네요. 적진 않아요. 이건 아내분도 지금 같이 알고 승낙을 하신 그런 중요한데요. 모르죠. 아, 절대 알 수가 없죠. 네. 아 근데 같이 사시는 게 아닌가 봐요. 아, 이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야, 어떡하나. 근데 굳이 아니면 이거는 이제 아내분과 어느 정도 합의하에 밖에서 뭐 시간을 줄이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통금 시간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12시 전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아. 네, 들어가야 돼가지고. 와, 그거는 좀 힘들겠다. 한 순간에 그냥, 예, 네, 그냥 폭음으로 먹고. 이제. 어, 신데렐라네요. 여기서 나와야 될 멘트가 원래 책임지고 해드립니다는데 책임은 절대 안 지고요. 네. 잘은 네, 해드립니다. 열심히 네. 해드릴게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써야겠죠? 아, 네, 써야죠. 주포기 계약서.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부터 수방사 요원들을 맹목적으로 신임하고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방사 요원에게 위임한다. 그냥 뭐 할 거면 저희도 한번 받아야 되니까. 일단 2015년 날짜랑 네. 서명은 직접 해주시고 네. 지장은 또 이렇게 준현 씨가. 네. 저희는 지장부터 찍어요. 네. 이름 쓰고 고민하실 수도 있어서 힘 빼세요. 괜찮아요. 여기 힘 빼시라고요. 여기 이제 맡기시고. 아, 완전 이뻐. 자, 이제 작성만 주십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폭 EX에 찍으셨고요. 아, 축하합니다. 요거 다 완성돼서 우리 집 인테리어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 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거예요. 네. 일단 뭐 네. 상황은 남편분이 뭐 5일 연속 음주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5일 연속이요? 5일 연속. 네. 요걸 촬영하기 5일 전부터 계속 지금 음주를 하고 집에 들어왔군요. 네, 그렇게 지금 그렇죠. 이 상황 만들고 이 영상을 네. 찍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아내 본심을 보기 위해서 네. 출동! 빨래들이 돌려놨어? 아, 예. 무슨 소리 하죠? 알겠어. 퇴근할 때 그러면 문자 줘. 저희 노예 대학원. 0705번에서 나 있어요. 그래서 나 그냥 핸드폰 그쪽에서 연락 온 줄 알고 회사 번호 갖고 그쪽으로 했죠. 평소에 얼마나 밖에서 싸투가 댕겼길래. 아니 남편이 안 받을까 봐 070으로 전화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집에 누가 있을 것 같아.
집에 누가 있는 게 너무 좋은 좋은 지금 돼. 다 걷다. 아. 빨리 먹어봐. 천진이한테 연락을 해. 그런데 먹자. 가지마. 아, 저 손에서 감정이 표현이 되네요. 그러네요. 먹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네. 조명만 잘 비치면 그림자 놀이를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아. 이게 남편 들으라고 하는 네, 소리예요. 네, 그냥 자신 그렇죠. 감정 표현이 아니고. 어디 가? 간다며. 안 가. 왜 이래? 어디 갔을까? 처음에 만나뵀을 때는 그렇죠. 좀 이렇게 하시더니 술 좋아하셔가지고 팩이 있고 박력이 있으신 분이었더니 전혀 그렇잖아요. 소심하고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러니까 소심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찌질하게 보였어요. 아 좀 극단적이시네요. 예. 아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내분이 지금 속이 굉장히 좋아요. 좀 일찍 퇴근했어요. 뭔가 있구나. 누구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치고 있는 것 같아. 아까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맞아. 이상해서 자기 전화로 하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070으로 전화해가지고 받겠잖아요. 하여튼 뭐 D-Day까지 우리가 이제 그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날까지 걸리면 안 돼요. 그렇죠. 아, 예, 예. 걸뻔인 그렇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실패인데요? 오늘 저희 지금 남양주에 남양주에 나와 있는데 보시는 저 지금 저 아파트가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집이 좋아요. 완전 새 거고 뉴 완전 새 거네. 자 그럼 오늘 의뢰자부터 여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오시네. 아 반갑습니다. 또 네, 이렇게 뵙게 돼.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신청하신 거 보면은 그래도 본인 집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사실은 은행 거죠. 뭐 은행 돈을 빌려서 새로 지은 집이지만 10년 지내도 안 팔릴 만큼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꾸는 못 팔 정도로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실측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실측을 지금 언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저희가? 지금 와이프 출근해가지고요. 네. 바로 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자, 근데 우리만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자, 실질적으로 저희와 같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문가 1차적으로 의뢰인께 뭔가 안심을 드리는 타이밍이죠. 네. 이야,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가운데 오시고.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네. 성동명 디자이너. 성동명. 영화 작업의 정석 키친에서 강력적인 공간 디자인을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 실용적인 인테리어로 인정받고 있는 공간 마술사 성동명. 이 집을 진짜 저희가 건드려도 돼요 지금? 네. 아, 또? 안 된다. 어서 버릴 거니까. 버렸네요. 눈에 보이는 요대로 그냥 싹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로. 예, 문에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거실이 아니라 술집 바다. 그치. 라는 걸 정확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은데요? 그렇지, 그렇지. 고급 바를 보면은 위에 뭐 이렇게 밑에가 좀 보이지 않나요? 밑에도 유리를 깔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바닥을 얼굴을 그렇지.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엣지 있는 어떤 이런 거. 바를 했을 땐 굉장히 그렇지, 좋아하실 수가 그렇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린 대포집이나 술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대포집, 술집, 포장마차 그런 걸로 그냥.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그런 술집에서. 저는 엄청 좋아하죠. 술집, 그치. 기가 막히죠. 소주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런 집을 만들어야 돼. 빅 아이디어.
1876년도에 주막집으로 만들었다. 민속전에서 불법빵 어. 막걸리 마시고 그렇지 어. 여기서 말 한 마리 큰 엉덩이가 해서 발똥을 계속 싸우면서 엉덩이 크다 이 형식입니다. 네가 제 앞에 정신 차려야지. 여기는 약간 좀 주막인 듯 한데 여기는 또 약간 대포집이기도 하고 저쪽은 아주 고급빵.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아, 좋다. 자면 돼. 야, 자면 돼. 좋다. 자면 돼. 역시 어. 술 좋아하는 애가 달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요, 야, 어차피 우리 XTN 이런 걸 원하신다고. 아, 진짜. 어? 저희가 지금 주방에 왔는데 주방의 꽃은 뭐니 뭐니 해서 이제 냉장고. 아, 냉장고. 네, 냉장고가 있는데요. 냉장고는 열어봤어요. 네. 맛있는 게 많을 거야. 냉장고는 남편한테 권한이 아~ 없는데. 오, 야. 그냥 정리가 깔끔하네요. 깔끔하시다. 네. 요리 잘하는 맞아요. 집의 특징이 냉장고 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지금 요 정도면은 요리를 좋아하신다기보다는 네. 그냥 뭐 이게 소스 맛이다. 네. 아 이게 솔직히 안 치네요. 아, 그지 않냐? 근데 신기한 이게 지금 네. 열어봤는데 네. 뭐 술이 없어요? 대주가에 지금 냉장고인데 하나 없어요. 아 없네.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랑 아, 야 지금 굉장히 슬픈 현실은요. 이 술의 양과 곱슬의 약과 양이 비슷하다. 곱슬의 약이랑 곱슬의 약 약보다도 못한 거예요. 자기 위치가 한 입 밑에 서야 돼. 예, 서열 3위. 아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맥주. 오 데킬라가 들어간 맥주인가요? 이거 와이프가 사놔갖고. 아 이거 와이프. 아 형 와이프 거. 다시 제자리 놔두자. 이것도 아내분이 드시는 약인가 봐요. 아 그거는 저 이제 제 몸 생각해가지고. 알파산. 네. 하나씩 드셔도 돼요. 예예예. 예. 아, 그러려고 지금. 아 그런가요? 아, 지금 이런. 예. 뭐 어디 좋은 거지? 네. 하나씩. 홍삼. 홍삼은 그 누구한테나 맞는 거니까. 네. 진짜요? 말 잘 들어요. 주인이 네. 말은 잘 들어요. 왜냐면 잘못하면 다 먹어버릴 다수 있어요. 다 털려요. 거기 내장까지 다 털려요. 네. 오, 어, 뒤에 나는 이 벽인 줄 알았더니 다 옷이네요. 네, 다 옷이에요. 오. 여기 막아놨어요. 아, 여기 다. 어휴, 야. 오, 한복이? 오, 한복이. 오. 내일 모레 우리 처제 결혼해가지고. 내일 모레 처제가 결혼하는데 집에다가. 집에다가. 정리를 굉장히 잘 넣으셨네요. 진짜 네, 보통이 아니시네요. 아내분께서. 네. 위에는 남편분 옷인가요? 네. 아, 요만큼이 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와이프 거는 다 이게 이제 농에 다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제 거는 이제 바깥에. 네, 바깥. 그러네요. 야, 바깥에 바깥에서 햇빛을 맞으면은 이 옷이 다 바래거든요. 네, 노랗게 아시죠? 네. 아, 그러든지 말든지네요. 네. 살짝 그 네. 냉장고에 네. 술을 못 숨겨놔서 여기다 숨겨놨거든요. 아,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네. 와이프 몰라요. 가주세요? 네. 여기 좀 열어봐도 되나요? 야, 등잔 어디, 밑이 어둡다고 어디 지금 아내분. 여기를 딱. 오, 나는 꽁꽁 숨겨놨다 그래서 그래도 뭐 한 12년 산 정도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소주가 나왔어요. 아까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언니 소주예요. 소주를 정말 좋아하셔. 소주쟁이시구나. 이 집의 메인 공간에서 여기 지금 들어왔는데 네. 아 역시나 정말 깔끔하네요. 아 진짜. 어 근데 지금 제가 저 메인 아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분 네. 아내분 맞죠? 와 저는 없죠. 어 그러고 보니까 왜 다 와이프 공간이죠. 아 그러네. 웬만하면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러게요. 남 같았으면 여기 안방 여기 두고 작은 방까지 벽을 틀면 와 그러면 이걸 싹 틀면은 기가 막힐 것 같아. 영업해도 되죠. 아, 영업해도 되죠. 지금 우리 성동민 기자님 너무 웃긴 게 표정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정말 이 집을 정말 남집처럼. 그 마인드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네. 저런 생각하면 우리 공사가 안 되죠. 아, 아 뭐. 어, 네. 예, 예. 그 저도 땀 별로 많이 안 흘리고 땀을 갑자기. 괜찮으세요? 네. 저희 이렇게 해요. 네. 네.
기사 있다 나오셨죠? 네. 저희 지금 저는 아내분이 이제 그 직장에 네. 들어가시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네. 이제 온 겁니다. 네? 네. 괜찮겠어요? 오늘 이거 해도? 아, 막상 당연히 되니까 네. 심적으로 엄청 불안하고 좀 그렇죠. 미치겠어요. 네. 즐겨야 돼요. 네? 이 짜릿함을 즐겨야 네. 돼. 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우리 저번에 뭐 가서 들어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스카이라운지처럼 해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 났으면 네. 좋겠는데 아. 하고 너무 많으신 새 집에 야 이거 멋질 아 이 몰라 난 아. 좀 땡기라고요 평평하게 키워봐요. 조심. 조 와이프가 빨리 나 진짜 큰일 났어 진짜 정상 좀 와 자, 와이프 진짜 지금 남편도 지금 환장하겠대 어떻게 지금 뭐죠 지금 아 이거 남편분한테 문자 왔는데 집에 들어가서 집에 지금 회사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들어서 옷을 좀 갈아입고 이게 진짜 약속 장소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아. 와이프 온다고 아 집에 들렸다고 옷 갈아입고 간다고 아 환장하겠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는 찍어야 되니까 몰래 카메라는 돌려주죠. 짐도 지금 아직 철수를 못한 상태라 어떻게 하죠? 빨리 빼야 되고요. 짐도 빼야 되고 짐부터 일단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되잖아 무서우니까. 일단은 철수 준비를 해야죠 빨리. 네.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죠. 일단. 아 일단 저희 빨리 왜요? 선택할 때요. 안녕하세요. 아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올라갔다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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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연락을 안 하고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냥 연락을 안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진짜 그랬어 아 진짜 레알? 네네 여보세요? 뭐해? 뭘 뭐해? 아 지금 어딘데? 회사 앞에 나왔지. 처제는? 하나? 거기 외근 가 서울역이라고 외근 갔다 바로 온다. 알았어. 갔다 와 조심 갔다 와. 나 지금 코지 다 한다. 다 와 간다고? 좀 일찍 퇴근했어. 뭔가 있구만. 야 뭘 뭔가 있어? 6시쯤에 나간다더니. 아 좀 일찍 나왔어. 조용한데? 진영 옆에 있어. 아니 엄청 조용한데 코지 가는 거 맞아? 왔다니까. 바꿔줘. 코지 갔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이분 정말 뭔가 있네요. 미치겠네. 지금. 네. 지금. 아 다행히 가가지고 나한테 지금 무서운 게 네. 지금 아내분이 뭔가 지금 느꼈어 네 좀 느껴가지고 느꼈고, 아내분이 네. 말을 안 하고 집에 와볼 수도 있잖아요 네. 아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아 지금 너무 혹시 모르니까 어 나 식은땀 났어 식은땀 지금 조심하시고요. 좋은 향기가. 네, 네 막 여기서부터 네. 지금 코를 찌르죠.
장인 참 친구 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네네. 서 계시고요. 네. 원래 이런 점이 안 해요. 왜? 우리 진호 씨가 이렇게 살짝 걷어주시고 이렇게만 걷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걷어내는 게 다 보니까요, 그죠?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늑하게 아내분하고 술을 드시고 싶으시다는 우리 의뢰인. 자, 어떻게 집이 바뀌어 있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전체적인 컨셉은 네네. 감성 주점의 컨셉으로 저희 컨셉을 잡았고요. 네. 이제 요거는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시죠. 과연 얼마만큼? 아 이제 이 테이블 자체도 정말 쓰던 테이블. 아 정말요? 그대로 옷 입겠다 이거. 중요하죠. 아 왜? 조연분도 다 준비하고 다 주워왔습니다. 요거 표현 한번 눌러봐 주시죠. 네. 이거 몰라 되겠네 주크 박스. 야. 이게 진짜 실제로 작동이 됩니다 우리. 네. 한번 볼까요? 아 진짜로. 완전 기울이면 딱. 그럼요. 엄청난데요. 이게 지금 이런 모노 사운드에 네. 어떤 이런 잘 이 감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에 네. 소주 한 잔. 까무러치겠는데요. 아 생각한 그런 느낌이에요? 생각한 거에 정반대인데. 정반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죠 이게. 야. 이런 상상은 도저히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깜짝 놀라셨죠? 네. 아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야? 김준현 씨? 왔어? 어, 주현이? 왔어? 왔어? 왔어, 맨? 요, 맨? 자, 들어오세요. 나도 열받아. 나도 열받아. 어? 나도 열받아. 뭐 하는 거야, 집에다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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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와, 이거. 진짜. 그, 유리자분이 이걸 제일 좋아하셨어. 이거를. 네. 야, 이게. 아 진짜 맛있어. 네. 야 멍찐다 진짜 이거 한 번에 보니까 좀 멍찌는 감이 있네. 그럼. 그냥 우린 대포집이나 그치. 술집으로 가야 되는 거야. 대포집 뭐 술집 포장마차 그런 걸로 그냥.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그런 술집에서. 저는 엄청 좋아해요. 술집 그치 그치. 기가 막혀. 소주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과연 얼마만큼? 아 이제 뒤에 이거 몰라 되겠는데 그럼. 이런 상상은 도저히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내분께서 이제 오신다고 하면 오만 생각이 드시지. 별별 생각이 드시면서. 미친 짓 하고 세게 나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아 저희한테 상의 안 해요. 저희는 대답 안 할래요. 네. 알아서 해주시고. 그러면은, 네. 아무튼 뭐 너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좀 되게 혼란이 오실 텐데. 네. 어? 아 처음에 우리 사실 아내분이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집에서 마셔. 그래서 네. 우리가 집에서 마시려고 이렇게 마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분 그대로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내분은 출발. 아 온다고 이제 차례 온다고. 아 지금 오신데? 그러면 얼마나 걸리나요? 한 거기 정도 40분 오 그러면은 빨리 저기 아니 40분 정도 걸려요. 오늘 주냐 이제? 이제 다 계산하고 이제 온다고. 평소에는 네. 뭐 밑에 집이나 위에 집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좀 실내에 좀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약간 반 실내입니다. 아, 그렇죠. 아예 야외는 아니에요. 아, 그래도 어때요? 이런 데까지 허락을 해주시네. 사실 그렇죠. 저희가 또 힘들게 구한 거라 여기서도 또 목소리를 크게 막. 좀 조용히 해야 돼요. 노래 들었어요. 야, 정말 여유롭다. 아, 아까 정상훈 씨한테 배운 네. 댄스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찰떡성이 없네. 와, 씨. 최고다, 진짜 지금. 죽었다, 죽었어. 진심이 나오죠. 점점 다가오거든요. 네, 지금. 진심이 튀어나왔어요. 저게 마음 한쪽에 저거 있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불안해요.
건데? 앉아봐봐. 이거 한번 눌러, 이거 한번 눌러줘봐. 아, 눌러줘봐, 빨리. 와이프 손으로 눌러줘야지. 네! 네! 아,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뭘. 이거 진짜 꽁치야. 살아있잖아. 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어, 쓰라! 이게 뭐야, 이게 다? 빨리. 어.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괜찮아. 이러고 살면 되지 뭐. 아, 그거 그냥 살아, 대충. 아, 됐어! 아, 그래도 일단 먹어봐, 일단 먹어봐. 일단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으라고.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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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앉으라고. 일단 앉아봐. 뭘 자꾸 관찰을 하고 있어. 노래 봐. 아, 이게 뭐 어이없는 소리. 안 해본 웃음 쳤고 있어, 지금. 아이고. 없어. 뭐가 있어. 어때, 노래? 아, 옆구리 아파. 시원하게? 뭐 내가 칠게. 여기만, 앞에만. 뭐? 저 세종류. 세종류만 저거, 저거. 너 집이 이러면 이러면. 자, 왜? 아니, 이거 진짜. 오뎅 먹어. 진짜. 뚜루뚜루뚜. 한 잔만 먹어. 한 잔 먹어, 일단. 맨정신을 못 있겠으니까 빨리 한 잔 먹어. 한 잔 할 것 같은데. 아, 맥주 조금 먹었어. 자, 짠! 짠 한번 하자. 자, 거국적으로. 괜찮지? 괜찮지? 지금. 봐봐. 왜 이래? 자, 짠! 짠 한번 하자. 자, 거국적으로. 괜찮지? 괜찮지? 지금. 봐봐. 왜 이래? 들어가나요? 왜 이래? 먹는 거. 짠. 그래서 아까 카톡에서 뭐 했었구나? 그래서 아까 카톡에서 뭐 했었구나? 말 마셔, 일단 마셔야지. 고생하셨습니다. 아, 성공인가요? 예, 성공입니다. 다 주차 쓰는데? 이거 짱이지. 어서 오세요. 괜찮거든요, 네. 분위기가. 우리는 뭐 거의 성공을 한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일은 뭐 이제 다 보면 잘 알아서 하실 거고. 저희는 빨리 가야 되겠어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십니다, 할머니.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요. 빨리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컷에 사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할머니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럴 거면 집에서 마셔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마실게. 그럼 도망가자. 오늘도 수컷에 가는 사수에서 수박사 예예예 수박사 가자 가자 가자.